이렇게 비탈진 언덕에 아주 작은 꽃들이 잔뜩 피어 있어요. 이게 뭘까요? 아유, 이게 예쁘죠?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? 분홍색 같기도 하고, 자주색 같기도 하고, 무슨 색깔? 좀 가까이 볼까요? 가까이. 바람이 불어서 초점이 잘 안 잡혀요. 이게 글 보고, 네. 이게 꽃이 마치 그 벼이삭처럼 꽃이 여러 개 달린 거 있죠. 이런 걸 꽃이삭이라고 그래요. 그 이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벼이삭처럼 여러 개 이렇게 모여서 피는 현상이 있어요. 그런 것을 꽃이삭이다. 어우, 아파. 사마귀가 물었어요. 아, 진짜. 물고 가. 그냥 가지. 사마귀가 팔뚝을 물었어요. 네, 이거를 이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, 어우, 약간 흰 빛이 도네요. 앞에는 아주 진한 녹색, 뒤에는 하얀 빛. 색이 야생초는 색깔이 야생초를 구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잎 모양, 이런 것을 타원형이다, 이렇게 말해요. 이렇게 생긴 것을 타원형 잎이다. 그리고 줄기의 색깔을 보세요. 줄기의 색깔, 약간 흰 빛이 도는 털들이 있죠. 아주 연한 털들이 있어요. 그리고 갈색 바탕 위에 흰 빛이 도는 아주 연한 털이 있어요. 이 꽃이 뭐냐? 아, 이 꽃이 큰 낭아초라고 합니다. 큰 낭아초. 그 쌀이랑 비슷하게 생겼죠. 특히 그 땅빗살이. 땅빗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, 땅빗살이는 키가 작고 꽃이 좀 더 커요, 이거보다. 이런 색을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? 꽃 색도 알아두세요. 꽃색. 자홍색. 즉, 자주색이면서 분홍색 느낌이 나는 거. 자주색과 분홍색 느낌이 나는 거를 자홍색이라고 합니다. 그 꽃은 뭐라고요? 꽃 이삭형. 이삭 모양의 꽃을 핀다 해서 꽃 이삭이다. 이렇게. 네. 지금까지 큰 낭아초였습니다. 아, 이거는 원산지가 아마 중국일 거예요. 이게. 한국 원산지가 아니고 저기도 그렇게 많이 펴있네. 네. 지금까지 큰 낭아초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